아, 시즌 3엔 챌린저가 있었고 마스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가 그두 번째죠. 아, 전 기억해요. 기억해. 이거 꿈의 티어였어, 진짜. 시즌 3의 다이아는 달라요. 물론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또 댓글에 분명히 다따기 왜 불렀냐? 시즌 3 다이아 애들아 달라. 특이점이 그거였나요? 유체화를 쓴다라는 거? 네. 유체화와 전멸인가요? 유체화 전멸? 네. 그래서 고스트 대쉬. 어, 근데 방송도 하세요, 그러면? 했었어요. 카오스 시절 때부터. 후우만도 아시죠? 아이리스 클랜 제가 후보 선수였었어요. 같이 게임하고. 꼬마님, 네. 김정경 코치님. 네. 마린 선수랑도 이 사람들은 다 저 모를 거예요. 기억 못할 건데 같이 했었어요. 아, 이때부터 그러면 유체화와 전멸을 고수했네요? 8년은 했죠, 예시. 아, 그러네. 이게 계속됐네. 예, 계속 해서. 와, 요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8년째?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의 룸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치속을 안 되고 집중 공격 들어요. 어? 운영 방식이 달라요, 저는. 또 이제 이유가 있겠죠. 예. 루난이랑 치속을 들면 이제 광역 데미지인데 너무 조금 날아요. 근데 롤은 한 명을 빨리 죽여야 더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집중 공격으로 터트리고 네. 이제 Q 활성화시키고 이제 때리죠. 스펠은 고정이죠? 네, 고정. 저는 애쉬는 무조건 몬스터입니다. 네. 아니, 오늘 영상 해상도는 그런 거는 이제 또 우리 장인님이 청모도 게임하시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쉬가 좀 상대하기 힘든 원딜이 있나요? 드레이븐. 드레이븐 한방 한방이 세다. 예, 이럴 때 스킬 순서는 이렇게 그냥 안 싸우고 대치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찍어주고요. 이럴 때 싸움이 날 것 같다 그러면 큐를 찍어주고요. 싸운데? 오, 근데 집궁? 집궁 되게 세죠? 아, 근데 세라핀이랑 이게 애쉬랑 또 호흡이 맞을 수 있는 게 CC기를 갖고 있는 원딜이잖아요. 세라핀이 CC기가 네. 이제 시작이에요. 애쉬랑 좀 어울리는 서포트 뭐가 있을까요? 나미, 누미, 딜, 레오나. 아예 CC가 있거나 힐을 주거나 이속이다. 아, 확실한 보조 챔피언이네요. 예,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파이크라든지 이런 애들은 좀 안 어울린다? 예, 안 어울려요. 혼자서 좀 당하는 애들. 예, 왜냐면 파이크나 이런 애들이 혼자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실패하면 저도 같이 죽어요. 아, 항상 뚜벅이라서. 카르마랑은 조합 어떤가요, 아이씨가? 괜찮아요, 좋아요. 라인을 먼저 밀 필요가 없어요. 대신 라인을 미는 게 유리하죠? 네. 이럴 때도 어차피 안 싸우니까 상대의 불거부 쪽에, 골렘 쪽에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쫙 날아가니까. 카직스 확인. 아직도 1렙이죠? 공격적으로 안 하니까 2렙 때 슛을 안 쳐도 되는 거네요. 미니언 많으니까 상대 쪽에서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미니언 다뤄지고. 항상 이럴 때도 치다가 사정거리 들어오면 여기 서지면서 빠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게. 그것도 있고 안에서도 맞아요. 다 허그하고 있는데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다려보죠. 어, 저렇게 또 정글 확인되는 게 좋네요.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뽑아주는 거죠, 저거. 쿨 될 네. 때마다. 상대 골렘 쪽으로. 웬만하면 그러면 거의 상대 정글이 포착이 되니까 저거 안 갈렸다 하면은 우리 팀 카정 아니면 그래도 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아니. 이거 누가 이거 안 돼. 오, 저거 땄어! 와, 저게 사네. 야, 야, 울었다. 할 만해요. 예? 이게요? 이게 왜? 아, 이거 만화가 없다. 이게 왜? 깜짝이야. 죽었지. 아쉽다. 만화가 없어가지고. 아, 민수입니다. 몬스터 애쉬님만의 애쉬 이 아이템. 요거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방관 있고 공속 있고 AD 다 있어요. 저 간단히 핑 한번 찍어주고. 나이스. 오, 나이스. 살짝 바가 없네요 지금.
야, 거리 유지 좋아. 아! 근데 풀 먹어서 괜찮네. 어, 오. 가렌이 좀 녹을 거예요. 이제 풀스틱 사이즈. 18차에 따로 안 오죠. 아, 그냥. 오! 대파입니다, 대파? 안 돼! 아, 진짜 억울하네. 우리 세 판이었거든요, 대충? 네. 네 판으로 저희가 복지를 올렸어요. 돌리시죠. 갑시다! 가자! 하나!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제 전적을 보고 사람들이 실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바텀 노갱이요? RPG 하세요. 아니, 근데 사실 집중하시려면 사실 소리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원래 좀 안 드시나요 원래? 아, 들어요. 네. 통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아닙니다. 게임에 집중하세요. 찐텐드로 가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바라 뭐해? 시바라 뭐해? 시바라 뭐해? 아, 그 킬이라도 딱 킬이라도. 뭐? 어? 싸기야, 싸기야.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우리 승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아, 다행이네. 승리뿐만 아니라 드디어 꿀팁을 좀 많이 보면서. 예. 예. 이 애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아니, 고스트 애쉬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꿀팁 중에 꿀팁. 꿀팁. 예. 그냥 마오카이는 속박 사정거리가 애쉬 기본 평타 사정거리보다 짧아요. 아. 그거 이용 잘하면은 안 맞고 이길 수 있어요. 그 애쉬는 맞대결을 할 때 양옆으로 무빙하는 게 아니고 앞뒤로 무빙해야 돼요. 다른 원딜들이랑 달라요. 아. 안 다쳐? 이럴 때는 가야 되는데. 오늘 피가 되잖아요. 아, 잠깐만. 아, 내가 킬 닭이네. 잠깐만. 되나? 오, 그렇지. 좋아요. 오늘 한 것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네. 한 번은 이길 때 됐죠. 한번 봐주고 이렇게 대치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이쪽쯤에 한번 날려볼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안 좋아요. 어? 어? 아이씨. 맞췄으면 인정. 화살 잘 맞을 때 네, 팀전할 때 더 잘 맞춰져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날리고 있다고 핑을 찍으면서 날리면 팀원들이 그거에 맞춰서 대치를 거리 유지해주면 잘 맞아요. 미니언에서 사이에서 이렇게 무빙 치잖아요. 미드 탑타. 그건 미니언 뒤에다가 날리면 돼요. 한번 빼주고 어차피 마오카이가 없어요. 무거워. 속박이 안 맞아요. 아, 지금 컨트롤 했으니까. 와, 그냥 무방비로 보내버리네. 애쉬의 좀 이제 약한 타이밍, 강한 타이밍이 있다면 초반에. 초반. 초반이 언제까지? 6렙 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맞았죠? 오? 와, 지금 다 맞아요. 오! 뭐지?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 마띠를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냥 앞전면을 썼어요. 아... 마오카이 평타나 추가 딜 안 맞아요. 어차피 힐은 소라카가 줄 거니까. 네. 그러니까 믿은 거죠. 누나 위로 가고 진 다시 오고 하면은 이제 고스트 다시 돌기 때문에 또 카이팅해서 잡을 수 있어요. 전면은 300초죠. 고스트는 200초가 줘또 가는 척. 지금 좌우가 아니라 얘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혼자서 이제 오면 들어오겠죠. 힐은 어차피 계속 줄 테고. 와. 야, 이제 짱구도 못 말린다, 이거는. 어? 뭐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저 왜 그래, 오늘 나. 아, 근데 라인전이 잘 나왔잖아요. 맞죠? 아, 만족 같아요. 네. 사무실에서 고기 어떻게 들고 다니고. 큰일 났네요. 그 초대서 없던 걸로 해주시고.
발리 함께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치고 있다가 네. 같이 나갔죠. 어 방금 같이 나갔네. 오. 아 이런 딜이 한 번에 쭉 들어가는구나. 뭐 화살 날릴 때 팁이 근처에 싸우고 있으면 여기 아니면 여기다 맞추는 거야. 아 가운데다 맞추면 맞출 확률이 없어져요. 그리고 특히 이런 데서 일자전에서 싸울 때 가운데다 맞춰 돌리면 돼요. 여기 이런 데는 못 맞춰요. 여기서 도망갈 때 이렇게 맞춰야 돼요. 무조건. 이거 연습 많이 하시면 잘 맞추거든요. 몇 번째 맞춰볼까요? 세 번째요. 그렇죠? 오~~ 여기서 맞추길 원합니다. 아. 여기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아, 나오는 두 번째 거 맞춰주세요. 두 번째? 네. 이거 맞추면 인정할게요. 자, 옵니다. 준비하세요. 두 번째 겁니다. 맞았어요. 맞습니다. 오~~ 자, 장인의 꿀팁. 2템 틀리면 솔바론이 된다, 씨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 분위수라 그런지 확실히 휴가 빨리 도네요. 아, 이것도 많이 봐드린 거 아시죠? 이 정도 템 나오려면 한 40분 돼야 되거든요? 이상하네. 평균적으로. 큰일 났네, 오늘 어떡하지? 8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장인이라는 건요 어떤 멋진 모습만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가짐 그리고 꾸준히 해오는 모습이 장인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8년 동안 유체와 전멸을 고집해온 자 장인 정신 그 자체 한 챔피언을 한 메타로 쭉 이어가는 고스테이신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영상에서 볼 때는 진짜 뭐 쓰레기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는 거 보면 원래 아직도 근데 쓸만하거든요. 제 거 여태 게임했던 거 대전 기록 가서 리플레이 보시면은 진짜 좀 많이 다릅니다. 한번 봐주세요. 앞을 달기 전에. 네. 자 아.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어? 예. 네. 혹시 그 제가 오기 전에 예. 집에서 손 풀려고 게임 한 판 했거든요. 예. 그 리플레이 한번 보여드려도 돼요? 장인 전승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아 다음 편부터 한 다섯 판으로 가야 되나? 나니? 테스톤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내 이름 뭐야? 훈과 함께 카페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